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 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에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한 조선을 조선인보다 더 사랑한 벽안의 선교사들입니다. 오늘은 맥켄지, 맥연 씨 선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제임스 맥켄지는 1865년 스코틀랜드 로즈셔의 유섬에서 태어났다. 4살 때 부친을 잃고 가난하게 어린 시절은 보냈지만 맥켄지는 엄격한 신앙생활을 통해 이러한 어려운 삶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 1881년에 그는 가족을 떠나 영국 글래스고에서 면제품 창고와 선박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1882년 봄 글래스고에서 열린 부흥집회에서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의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고 이듬해 신학을 하기로 결심했다. 1891년 글래스고 대학을 졸업한 맥켄지는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신학교를 마친 맥켄지는 1894년 7월 마가렛 켈리와 영국에서 결혼하고 호주로 이주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호주 멜버른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895년 빅토리아 장로회 선교사로 산토 섬에서 15년간 선교 사역을 했다. 당시 빅토리아 선교회는 죄수 선교, 일반 정착민 선교, 산토 섬을 중심으로 한 원주민 선교에 매진하고 있었던 때였다. 무디의 설교를 듣고 목회자의 길로 접어든 맥켄지는 비록 선교사의 뜻을 이루었지만 그의 아내는 1908년 12월 열병으로 산토섬 선교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호주로 돌아온 맥켄지는 이제 한국 선교사로 지원을 했고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 해외 선교위원회는 파송이 여의치 않은 여건임에도 1년치 봉급을 받지 않더라도 선교활동을 하겠다는 그의 열정에 감동하여 그를 청년 선교단이 후원하는 첫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했다. 1910년 2월 21일 한국에 들어온 맥켄지는 부산에 자리를 잡고 먼저 정착한 앵겔과 연합해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앵겔이 1919년 평양으로 사역지를 옮긴 이후 그는 부산 지역의 여러 교회의 동사목사로 책임을 맡았다. 맥켄지는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울릉도를 방문한 첫 선교사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1914년 울릉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호주 선교부가 이를 돕기로 결정했는데 이때 맥켄지가 울릉도를 방문해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맡아 성실히 사역을 감당했다. 맥켄지는 동네의 금사교회, 내리교회와 울산 지역의 화전교회, 평동교회 등을 설립했으며 부산진교회 담임, 일신여학교 설립자 대표, 경남노회에서 여러 일을 수행했다. 한센인을 위한 의료 및 구호시설인 부산의 상해원은
1910년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 얼빈, 어을빈이 부산의 감만동에 나병원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1909년 선교협정에 따라 부산이 호주 선교비에 편입되면서 감만동 나병원을 1912년부터 호주 선교부가 관할하게 되었고, 이때 맥켄지가 나병원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병원의 이름을 상해원으로 명명하고 은퇴할 때까지 27년간 상해원을 맡아 한센인들을 돌보았다. 특히 맥켄지는 환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약물 치료를 포함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연구해 환자들에게 적용했다. 1917년에는 환자의 절반에게 주사를 보급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여 그의 평균 사망률이 15%로 줄어들었고, 1923년에는 사망률이 2.5%로 현저히 낮아졌다. 당시에 선진국에서의 사망률이 5에서 6%였음을 감안한다면 놀랄만한 성과였다. 주사 치료와 함께 맥켄지는 한센병 치료에 변함없는 사랑의 보살핌과 규칙적인 좋은 음식, 그리고 환자가 가진 다른 질병들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다 보았다. 또한 한센병 환자들의 연약한 체질을 바꾸려면 체력 단련이 필요하다 하여 그들에게 가사노동이나 요리, 농작물 재배 등을 감당하게 했다. 그리고 상해원 교회를 설립하여 신앙적 지도를 겸했다. 1912년 맥켄지가 상해원 관리를 인수받았을 때 단지 36명의 환자가 있었으나 그가 은퇴할 즈음에는 환자가 600명으로 늘어났다. 맥켄지는 개업의사로 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 한센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익혔다. 그래서 나환자 치료에 공헌한 공로로 그는 총독으로부터 상장과 포상까지 받았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선교사역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침울하고 맥이 빠진 것은 결코 아니다. 진실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 환자 가운데 살면서 사역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선교사업은 없다. 우리가 그들 나 환자를 위하여 한 일보다 그들이 나에게 한 일이 더 크다. 또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의 성자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가 한센인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진 것도 바로 이곳 상해원을 통해서이다. 손양원은 1926년부터 이곳 상해원과 관계를 맺으며 목회를 해왔다. 손양원이 상해원에서 맥켄지를 만나고 상해원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이 이후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린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을 만들어낸 출발점이 되었다. 맥켄지는 1939년 선교사직을 은퇴하고 호주로 귀국했는데 이듬해 호주 빅토리아주 총회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총회장으로 있으면서 백인 이외의 인종의 이민을 제한하는 호주의 백호주의를 반대하고 이를 빅토리아 장로회 총회의 공식 의제로 삼아 이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결의를 이끌어냈다. 동시에 호주 정부가 아시아인들을 차별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라 주장하며 인간을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비인도적인 정책으로 보았다. 한국과 호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맥켄지. 그는 90여 년간의 생애를 마감하고 1956년 7월 1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의 정신이 살아있는 부산시 동구 좌천동의 일신기독병원에는 맥켄지 기념관과 맥켄지 기념비가 복원되어 그를 기념하고 있다. 맥켄지는 상해원 한센병 환자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내가 아들이 없어서 내 후임을 물려주지 못해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내가 약속할 것은 내가 딸이 셋 있는데 꼭 공부시켜서 한국 사람에게 보내겠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제임스 맥켄지의 첫째 딸 헬렌 메헤란과 간호사인 둘째 딸 캐서린 메혜영은 호주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1952년 5월 9일 부산시 동구 좌천동 471번지에 부산일신병원을 설립했다. 당시 전쟁을 겪고 있던 부산에는 피난민이 많았고 특히 아버지나 남편, 형제들이 군대에 징집되어 죽자 여성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두 자매는 기독교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일을 했다. 한국전쟁 당시 의료기관이 전무했던 부산에 이들이 세운 부산일신병원은 상해원 못지않은 역할을 했다. 헬렌은 1972년 병원 설립 20주년을 맞아 병원의 운영권을 한국인에게 위임하고 호주로 귀국했다. 그녀가 은퇴할 무렵 병원은 크게 확장되어 매년 6천 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매일 평균 300여 명의 외래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 아기를 낳으려면 일신병원으로 가라는 유행어가 전국적으로 퍼질 만큼 병원이 위세를 떨쳤다.